안녕하세요, 방구석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태국 여행 시 맛본 것을 토대로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알려드리려는데요. 세계 3대 음식인 똠양꿍을 포함한 다른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. 첫 번째, 로띠. 제가 태국 여행을 갔을 때 간식처럼 자주 사 먹었던 음식인데요. 얇은 밀가루 반죽 위에 망고와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을 넣고 그 위로 연유와 초콜릿 시럽, 기호에 따라 바닐라 시럽까지 더해져 달콤함은 그 상상 이상입니다. 너무 달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맛의 조화가 괜찮아 중독성을 지니고 있고 어느 관광지에서든 쉽게 접할 수가 있어 한 번쯤 맛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두 번째, 푸파퐁 커리. 태국 카레에 게를 넣은 푸파퐁 커리는 고소하고 담백해 한국인인 저에게도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었는데요. 실제 한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태국 요리라 생각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음식입니다. 푸파퐁 커리 한 접시에 밥 두 공기는 거뜬히 먹을 정도로 맛있으니 태국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세 번째, 사테. 우리나라의 꼬치구이와 같은 사테는 태국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. 대부분 새우나 닭고기, 돼지고기를 선호해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태국 길거리 음식이기도 합니다. 로띠와 마찬가지로 사테를 파는 곳들이 매우 많아 쉽게 접할 수 있으니 다양한 종류의 사테를 경험해보세요. 네 번째, 똠양꿍. 똠양꿍은 세계 3대 음식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데요.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이지만 향신료 때문에 한국인들에겐 호불호가 갈리곤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얼큰한 국물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요. 태국에선 한국과 다르게 마땅히 해장할 만한 음식이 없어 똠양꿍을 도전해봤습니다. 첫 숟가락을 떴을 땐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계속 먹다 보니 매콤하고 시큼한 것이 제 입을 매료시켜 한 그릇을 금세 비우게 됐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똠양꿍은 가장 태국스러운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순위에 넣었으니 태국을 가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, 팟타이. 팟타이는 똠양꿍과 함께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. 태국식 볶음살 국수로 매콤하고 짭짤해 한국인의 입맛에 아주 잘 맞는 음식이기도 합니다. 저는 길거리에서 파는 팟타이를 맛보았는데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바로 볶아주셔서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완성된 팟타이 위에 땅콩가루를 뿌려 먹는 것이 아주 일품이니 한번 드셔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